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베이스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재즈 베이스 검둥이 블랙키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시구가 시리얼 넘버를 지어봤더니 2003년식으로 나왔는데 한 20 몇 년이죠 지금? 한 22년 된 기타인데 상태가 아주 뭐 그냥 뭐 비닐도 안 뜯었고 아주 뭐 그대로에 뭐 새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약간 좀 이렇게 모르는 느낌 하지만 거의 상태가 아주 베리 퍼펙트 컨디션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이게 2000년 초반 때 이 S1 스위치라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보통 재즈 싱글인데 여기 묵직한 직렬 병렬 톤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톤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이는 거죠? S1 뭐야? 익스플로어 더 뭐야? 토날 뭐야? 이게 퍼시빌리티스인가? 아무튼 푸시미 눌러주세요. 이걸 누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다양한 톤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극강 재즈 톤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를 쓰게 되면 이제 뭐 물론 파워풀한 사운드 나오긴 하지만 약간 잡음이라든가 뭐 그런 적인 또 사운드적인 한계가 있는 모델인데 아무튼 이 친구는 S1 또 스위치를 또 따로 달아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굉장히 아주 독특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블랙 검둥이 피니시가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 이게 있네. 엘도 바디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블랙 피니시가 되어 있고 어떤 메이플의 Z3 따끈따끈한 메이드 인 USA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절골은 미펜 재즈 하나 열 커시가 안 부럽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베이스 기타가 되겠네요. 아무튼 블랙 검둥이 재즈 베이스 모델이었습니다.